한동안 잠잠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낮에는 대체로 무난한 대기질을 보였는데 차츰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기가 정체된 데다 국외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당장 오늘 밤 서쪽 지방부터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이 먼지가 계속 쌓이면서 내일은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일평균 먼지 농도 나쁨이 예상됩니다. 사실상 탁한 공기만 아니라면 내일도 하늘표정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겠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일교차는 여전히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고 내일 오후부터 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제20호 태풍 너구리에 이어서 21호 태풍 부알로이가 발생했습니다. 이 두 태풍 모두 다행히 일본 쪽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은 없겠습니다. 이번 주는 공기가 탁한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